안녕하세요. 수호신입니다. 2023년 개묘년 돼지띠 초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돼지띠들은 여러 방면에서 운세가 좋게 전개됩니다. 개묘년은 돼지띠의 삼합년에 해당되고 합태세에 유리한 조력을 받기 때문에 한해 동안 기인의 도움을 받게 되며 인간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직장인 돼지띠들은 직책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합니다. 일적으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프로젝트 협력에 유리하고 기술 산업 설계 계획 분야에 특히 유리합니다. 당신의 개인적 능력과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며 나무와 관련된 분야도 유리합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돼지띠들은 금년에 재물이 대폭 증가하고 장사가 흥성하고 번창합니다. 다만 일이 힘들고 고생스러울 수는 있으며 형제나 친구로 인해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 도발이나 경쟁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2023년 돼지띠들은 태세의 상간이 왕성하고 연간부와 오기간부라는 흉성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되는데 성격이 극단적이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제멋대로 행동하기 쉬워 그로 인해 시비나 재물 손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 흉성들은 상해나 병, 재난의 신호이기도 하니 주의해야 되고 피부병변이나 근육 부상 등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023년 돼지띠의 조운은 기운으로서는 세간의 개수는 겁재성으로 태세 묘목 상간의 위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돼지띠의 지지 해수와 태세가 해묘반 삼합목국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돼지띠들은 2023년에 협력, 합작에 이롭고 설계, 기획, 기술, 산업, 나무와 관련된 분야에 협력에 이롭습니다. 금년에 장성이라는 길성이 비추기 때문에 특히 기술 관련 분야에서는 일하는 돼지띠들은 승진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금계라는 길성도 드는데 이는 돼지띠들에게 매우 좋은 재물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이며 고생이 필요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2023년 돼지띠들의 명궁에는 관기인과 복덕이라는 불운을 없애버리는 두 개의 큰 길성이 들어있는데 그 길성들의 기력은 비할 데 없이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이번 해에 돼지띠들은 이두 개의 길성의 도움으로 순조롭고 평안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기인의 영향으로 돼지띠들은 사업이나 직업적으로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고 이전의 순조롭지 못한 일들이 가져온 침울한 영향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복덕이라는 길성은 글자 그대로 재물운을 상승시켜 주어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재산은 복권처럼 휘황찬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인연이 닿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에 재물이 들어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두 개의 길성의 영향으로 돼지띠들은 금년에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길성의 조력을 받게 되어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23년 돼지띠의 흉운을 보면 2023년 태세의 묘목과 돼지띠는 서로 합을 이루지만, 그러나 태세가 상간성으로 세간이 겁재성이며 태세에 간부와 연간부 등의 흉살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고, 겁재라는 것은 지출, 소비가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고, 형제나 친구로부터 금전적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간은 상해, 병, 재난이 생기기 쉬움을 의미하고, 또한 간부라는 흉성의 영향으로 시비가 생기기 쉽고 반역 기질이 자극될 수 있으며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게 되면 관제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3년 개묘년 돼지띠 재물운을 살펴보면 2023년 재물운 방면으로는 아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태세가 돼지띠들의 상간성으로 상간 가생제입니다. 즉, 어떤 협력이나 합작으로 수익을 얻게 되거나 혹은 당신의 기술이나 재능으로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만큼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상관성의 영향으로 시비가 생기기 쉬우니 편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돈을 벌기 위해 법에 저촉되는 것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겠죠. 직장인 돼지띠의 경우 2023년 재물운 방면으로 더 많은 체력과 지능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나 사회규칙에 대항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돼지띠의 경우 2023년에 재물을 벌 기회들이 많습니다. 협력과 합작을 통해 좋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며 나무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더더욱 좋은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규칙을 위반하거나 노동력과 재료를 줄이려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다면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개묘년 돼지띠의 사업이나 직업운에 있어서 관운을 보면 돼지띠의 태세가 태묘관 삼합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업무협력, 비즈니스 합작에 유리하며 기술상의 협력에도 유리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기술이 인재라면 2023년에 좋은 자리에 임용되게 되며 승진의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만약 기술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한다면 승진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관이라는 것이 관리에 불복종하고 가시를 세우게 만드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돼지띠의 경우 2023년에 직업운이 아주 좋은 편인데 협력에 유리하고 기술적 합작에도 유리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재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힘들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돼지띠의 경우 2023년에 사업상 좋은 기회들이 매우 많이 생깁니다. 협력이나 합작에 이롭고 목재, 나무와 관련된 분야의 협력에도 이롭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2023년 개묘년 돼지띠의 애정운을 살펴보면 2023년 태세는 상관성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돼지띠들의 이성운, 연애운, 이성운은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세의 반산업을 구성하여 인복은 매우 좋습니다. 돼지띠 남성의 경우 연애보다는 일 중독자가 되기 쉬우며 여성의 경우 자칫 과격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여 이성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애정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돼지띠들은 2023년에 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성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고 인연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항상 라이벌과 부딪힐 수 있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될 수 있으며 사랑의 진도가 더디게 이어집니다. 커플이나 기혼자인 돼지띠들은 2023년에 다른 이성들을 만날 기회가 매우 적어 오히려 현재 사랑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현재 연인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위기가 생기거나 다투게 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헤어지기도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개묘년에 돼지띠들의 건강운을 보면 건강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태세 묘목이 상관성이고 간부, 연간부 등의 흉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해에 돼지띠들은 제멋대로 굴면 안 되고 시비가 생기기 쉬우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년에 돼지띠들은 오행 중에 목 기운이 과도하게 왕성하니 피부병, 위장 방면에 불편함을 조심해야 하며 정신 세약을 초래하기도 쉬우니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또한 간이나 담 방면의 질병도 조심해야 합니다. 돼지띠 어린이의 경우 2023년에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되며 다른 아이와 몸싸움을 일으키게 되면 다치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풀과 나무가 많은 곳에서 자주 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돼지띠 노년층의 경우 2023년에는 위장의 불편함, 피부 과민, 근육 조직 손상, 무기력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고 혈액순환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는 돼지띠의 경우 2023년에는 안전 운전해야 하며 교통 규칙도 잘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예상치 못한 상해를 입지 않겠습니다. 연도별 돼지띠 운세를
살펴보면 1959년 2023년 운세는 1959년 기해년에 태어난 돼지띠들은 천극 지압으로 세간의 겁재 개수가 천간의 기토 정간을 만나 상극하고 태세 묘목과 돼지띠 지지의 해수는 해묘반 한목국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2023년 지출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비즈니스 협력이나 합작에서 수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방면으로는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사람과의 충돌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그 밖에 가정일은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세약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번 해에는 위장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깊은 살림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971년 신해년에 태어난 돼지띠들은 천생지압으로 천간의 신금, 정인이 세간의 개수, 겁재를 생하고 태세 묘목과 돼지띠 지주의 해수가 해묘반 한목국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업무적 협력, 합작에 매우 이로우며 기술적인 협력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또한 형제나 친구로 인해 수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나 친구로 인해 지출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익을 나눠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방면으로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게 섭취하여 위장 건강에 힘쓰는 것이 좋고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거나 몸싸움을 하게 된다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1983년 개해년에 태어난 돼지띠들은 천동지압으로 천간의 개수, 겁재와 세간의 개수, 겁재가 모두 왕성하며 태세 묘목과 돼지띠 지지 해수가 해묘반 한목국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사업 직업적으로 협력 합작에 이로우며 경쟁 상대에게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상의 협력이나 나무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건강 방면으로는 다치기 쉬우니 다른 사람과의 시비는 피하는 것이 좋고 풀과 나무가 많은 곳은 자주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 피부 건강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1955년 을해년에 태어난 돼지띠들은 천생지압으로 천간의 을목상간이 세간의 개수, 겁재를 만나 상생하고 태세 묘목과 돼지띠 지지 해수가 해묘반 한목국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성질을 부리게 되기 쉬우며 행동이 과격해지거나 반역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쉽고 상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직업 면에서 기술 협력에 매우 이로우며 업무적으로 당신의 능력과 재능을 잘 발휘하게 됩니다. 애정 방면으로는 싱글들은 연인을 만날 기회가 비교적 적으며 이성을 만난다면 노력과 금전이 많이 들게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사랑을 얻기는 조금 힘든 형국입니다. 건강 방면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충돌, 싸움을 피해야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2007년 정해년에 태어난 돼지띠들은 천극지압으로 천간의 정화, 정재가 세간의 개수, 겁재와 상극하며 겁재 극재를 이루고 태세 묘목과 돼지띠 지지 해수가 해묘반 한목국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 스스로 호기를 부리면서 쓸데없는 물건들을 사느라 낭비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취미가 많아지고 공부에 흥미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 예술 등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정해년 돼지띠들은 재능, 성적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 밖에 반항을 하게 되기 쉽고 사고를 치거나 다치기도 쉬우니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면년 삼합년의 조화로 초합 재물을 이루는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